경기도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이 지연되면서 개발이 답보된 지역이 많은데요. 경기도는 미군 공여구역의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 개발을 위해 정책 협업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경기 북부 김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반환 대상 미군 기지는 5개 시 22곳, 약 7만 2천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 25배에 이릅니다. 이중 6곳은 개발 답보 상태, 다른 6곳은 반환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대규모의 미군 기지를 한 지자체가 어떤 단독으로 개발하기에는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현재 땅의 소유주는 국방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원래는 국가, 그다음에 중앙정부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 광역지자체 또 기초지자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보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지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미군 공여구역의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협업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행정 2부지사와 평화부지사가 태스크포스 공동단장을 맡고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환경국장, 반환 공여구역 관련 6개 시군 부단체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태스크포스는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지고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시작한 반환 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 연구에 지자체 의견을 적극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개발 반환 공여지의 투자 유치를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분명한 것은 좀 국가가 주도해서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미군 공여지 사업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은 경기도와 시군, 해당 시군이 잘 의논해갖고 정부하고 그런 협조 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분기별 사안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열어 협조 체계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